지금은 여기 샌디에고 가기 바로 전에 산후안 콘트리피아리아노? 콘트리나노? 나중에 다시 여기 자막으로 달게요. 하여튼 거기 왔거든요. 지금 교회 같은 데인데 조용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LA에서 샌디에고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이제 가는 길 중간에 잠깐 서서 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딱 중간 지점이에요. 딱 1시간 걸려서 왔어요. 커피를 일단 마셔야겠어요. 아까 차 안에서 거의 계속 잠만 잤어요. 그치? Breakfast, when's your but breakfast? Oh, it might be past breakfast time. yeah. Yeah. You wanna ask? Yeah. Irish coffee. Oh, you missed the Irish coffee? Oh, it's right here, but probably shouldn't. All right.맛있다. 버거 너무 맛있어요. 웬만하면 먹을 때 비디오 안 찍잖아요. 여기 거는 진짜 맛있어요. 베이컨이랑 빵이랑 다 막 완전 바삭바삭 완전 미쳤고요.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와, 배불러요. 밥을 다 먹고 이제 저기 어디 가지? 라홀라 코브? 이름 정확하게 말 못하겠어요. 라홀라 코브. 여기는 약간 물개나 바다 사자들을 볼수 있는 되게 유명한 해변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예 저기 다운타운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한번 들릴 예정입니다. 여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막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커피 한잔사 먹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저렴한 버거집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점심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벌써 뭐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광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이제 라홀라 코브로 가보겠습니다.
햇빛이 아주 여기 지금 바닷가라 가지고 좀 추워서 여기 잠깐 이렇게 잠바를 입었거든요. 너무 지금 이렇게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어요. 짜잔. 쟤네 보이세요? 얘네들? 완전 크죠? 와. 어? 스크루? I think so. Yeah. 우와. 진짜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 머리, 겉, 머리가 약간 이상하네. 아, 진짜. 되게 촌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제주도 생각나네요. 쟤네들 이렇게 다 몰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어요. 와, 파도 미쳤다. 오, oh, 땡. Oh, yeah. You see the sea lions? What's this? Oh, the seals? I can't tell. Just all those mounds. Oh, that is seals? Yeah. Yeah, they just, I think Or... so. I thought that is kind of the rock. No, I'm pretty sure those are seals. Just give it a minute or two, uh-huh. and I'm sure they'll some will start moving. Or look, the head's moving. You got a little flipper. Oh yeah, yeah, yeah. Yeah, they'll just they're right there, just having a good time. Or cute. Got their own little beach right there. Oh, 냄새 미쳤어요 지금. 이게 바다 냄새도 있는데 새똥이랑 뭐 저기 동물들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아주 지독합니다. 영상으로만 만약에 제 채널을 보신다면 영상으로 잘 감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여유롭다. 되게 다른 관광 장소들도 이렇게 이것저것 돌아봐야 돼가지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한 곳에 도착할 때마다 약간 발길이 무거워져요. 너무 좋아서.
take a picture over there? No, I'm good. Some coffee? Oh, yeah. How about you? Oh, 이렇게 와인잔도 있어요. 여기 손 씻고 어쩌고 저쩌고. 좋은데요? 이렇게 샤워하는 공간. 아주 깔끔하네요. 바닷바람이 추울 것 같아서 경량 패딩에 목도리에 장갑까지 완전 무장했습니다. 다녀올게요. Oh, babe, you don't even have to wear it. 시포트 벨리지에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포트 여기 뭐야? 시포트 빌리지인가?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산발이네. 근데 여기 샌디에이고가 이렇게 생맥이 유명하다 그래요. 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한 잔씩 마셔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1번이랑 5번을 맛봤거든요. 근데 1번을 라거 종류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라거나 블론드 계열을 좀 좋아하는데 또 맨날 뭐 그렇게 마시면은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좀 있거든요. 확실한 건 저는 삿포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생맥 여기서 한 잔씩 마시니까 되게 좋네요. 지금 여기 바로 앞에 항구도 막 보이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뭐 또 근처가 엄청 멋있는 건 아닌데 그냥 지금 분위기에 취해있달까? 그런 중입니다. 짠!
여기 어딘가에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찾아나서 볼게요. 운동하려고 이렇게 짐에 내려왔어요. 와, 지금 아주 캘리포니아 물을 제대로 먹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쪘거든요. 근데 좀 과격하게 운동하기는 싫고 배는 부르고 이래가지고 그냥 한 30-40분만 유튜브 보면서 걷다가 올라가려고요. 배는 조금 최소한 양심상 배는 조금 꺼지게 하고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가보겠습니다. 본다. 아침부터 공원 한번 들려서 발보아 파크 한번 왔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보팅컬 빌딩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릴리펀드 한번 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오리들이 여기 몰려오고 있거든요. 뭐 하나 얻어먹을까봐. 얍, 됐어요. 옛. Hey guys. 그렇지. 갱스터스. Yeah. Nah. Yeah, dog doesn't like people saying. Oh, really? Really? You heard. Okay. Buy me? Yeah. Oh, yeah. Botanical building은 지금 공사 중이고. 연못에서 오리들이랑 아주 잘 놀았고요. 발보아 파크에서 막 엄청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뭐 어디 파크 간다고 치시죠? In front of us. The black. Oh yeah, I see them. Go wild. 약간 sunlight. Yeah. So bright here now. Yeah. 하여튼 뭐.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공원에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발보아 파크는 약간 정원, 공원 그리고 뭐 그리고 약간 뭐 러닝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박물관도 있어요. 뭐 이것저것 볼 거나 많은데 저는 그냥 사진만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리버티 퍼블릭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리조트 같은 느낌인데 리조트는 보이지 않아요. 막 골프도 치고 애기들도 맡기고 이렇게 장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좋은데요? 아, 예전에 일본에서 갔던 아카렌카 느낌 조금 나는데? 기대 안 하고 여기 그냥 카페 분위기 좋아서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막 엄청난 풍미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만족도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많은 카페들을 찾아다니지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동선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카페들을 찾아다닐 수는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블루보틀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카페 찾아다니려고 엄청 열심히 움직이면서 여행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혼자서 여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카페들을 진짜 오늘 아침에 한번 그 깨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쪽에 리버티 스테이션에 진짜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이 다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이고 막 40, 50대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 같은 직장인 뭐 심지어 완전 아기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리버티 스테이션은 약간 뭐 트레이닝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뭐 같이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가 어울려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영어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한국어로 얘기하려니까 자꾸 끊기는데 하여튼 전 세대가 아울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 같은 곳인 것 같은데 되게 팬시해요. 판초 올드타운 가면 어디 가야 되는지 인터넷 검색했는데 그 웨일리 하우스 뮤지엄에 가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냥 올드타운 살짝만 둘러보고 갈 예정이에요. 그냥 올드타운 샌디에고 멕시코 안 가봤는데 멕시코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더 복잡스럽겠죠? 복잡복잡하겠죠? 약간 상상의 멕시코가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
재밌네요. I want to see there. They have park.생각보다 올드타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약간 기념품들 보는 거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념품들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사지는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게 재밌어요. 샌디에고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된다는 필스 바비큐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여기 요거트 유명하다던 그 필스 비비큐에 왔는데요. 와, 진짜 전혀 뭘 골라야 될지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외국어 쫙 있잖아요. 아, 뭘 먹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빨리 약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천천히 고르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일단 립을 하나 시키기는 했는데 사이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어니언 링이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지? 마카로니 그랬고 지금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기대돼요. 네, 이제 음료는 자유롭게 아무거나 제가 먹고 싶은 거 가져오면 되거든요. 근데 음료도 뭐 먹을지 조금 고민이에요. 살짝 뭐 아이스티 같은 것도 먹고 싶기도 하고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메뉴 공부를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렵네요. 나의 립이 어떤 게 나올 것인지. 또 여기 사이즈가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이즈를 먹어야지 남기지 않고 오늘 하루 다 먹을 수 있는지 이것도 조금 고민이었어. 아, 오늘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좀 샐러드 위주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볼게요. 음료를 퍼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스 비비큐. 아, 어니언링 없었대요. 그래서 감자튀김입니다. 그래도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와, 처참하게 끝냈던 흔적입니다. 이 베이비립으로 두 줄짜리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 마카로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저는 이거 반 먹고 이거 사이드 좀 주워 먹었다고. 와,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뭐 같이 먹은 제임스는 모르겠어요. 제임스는 배 격당하대요. 저는 더 델피라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와, 두 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한 시간은 거의 뭐 기절하듯이 잠을 자고요. 한 시간은 썸머 범죄 실화 스토리 있잖아요. 그거 또 한편 들으면서 왔어요. 아, 저 요즘 약간 그 범죄 실화 스토리 그 썸머님이 해주시는 거 진짜 너무 중독돼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그것만 듣고 있어요. 이제. 중독이에요, 중독. 지금도 제임스가 차 반납하러 갔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 범죄 실화 스토리 다시 또 들어보려고요. 너무 재밌어요. 와, LA에서 마지막 밤 호텔입니다. 이거 무슨 유리로 되어 있는 샤워 공간이고요. 짜잔. 이 바 좀 보세요. 엄청 길죠? 기다란 바. 6 season from Slovenia, Luka Doncic. Starting in center, number 2, 7-1 rookie from Duke. (3시간) 반 동안 제 농구 경기를 봤거든요. 저는 이런 프로 경기를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뭐 TV에서 하는 건 당연히 안 봤고, 뭐 룰은 어렸을 때 배운 걸로 이제 짬짬이 기억은 나는데 굳이 찾아서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라이브 경기 왜 보나, 너무 재미없을 텐데 왜 보나 했는데, 저는요 뭐 아는 선수들도 없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처음으로 재밌었던 거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막 퍼포먼서들이 많아요. 퍼포먼스 많고 당연히 치어리딩 있고, 근데 치어리딩이 약간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막 브링잇 온 막 본 것처럼 그런 묘기스러운 건 아니고, 살짝 막 이렇게 스트릿 댄스 하는 느낌? 스트릿 댄서들이 그냥 춤추는 느낌?
그런 취미였고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카메라에 스크린샷에 이렇게 막 비춰서 이제 전광판에 이제 얼굴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런 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핫도그도 먹었거든요. 핫도그는 그냥 그럭저럭 그랜드 맛있었어요. 핫도그 먹었고 막 맥주 이렇게 먹고 했는데 이제 가격이요 거의 뭐 한 네 배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 분위기상 그냥 먹는 거죠. 이런 거에 돈 쓰는 거죠 뭐. 하여튼 진짜 3시간 반 동안 알차게 재밌게 보냈어요. 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여기 디저트 카트가 있었는데 그 디저트를 하나도 못 먹었다는 거. 디저트 꼭 먹고 싶었거든요. 케이크 같은 거. 하여튼 지금 오늘 LA 레이커스가 이겼고요. 127대 11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겼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바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